예, 6에서 뭐 배웠나요? 6에서요. 예. 오늘은 7을 하고 있을 텐데, 2에 6에서는 어떤 거 배웠죠? 예, 6이요. 예. 그, 감정을 나타낸 표현이요. 감정이나 상태. 그렇죠. 감정이나 상태를 묻고 답하거나 이런 것도 배웠고요. 또 한 가지 더 배웠는데,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도 배웠죠? 습니까? 어때 보너 어때 보이는구나 어때 보이는구나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뭐 하자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나 어때서 안 되겠어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씨가 반복해서 나와. 무슨 씨가 반복해서 나오나요? 어떤 씨. 그렇죠. 그래서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렇죠. Are you sleepy 쓰는 법? S-L-E-E-P-Y 그렇죠. Sleepy 뜻은? 졸린. 졸린이란 어떤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졸리다면? Yes, I am sleepy. 그렇죠. Yes, I am. 만약 졸리지 않다면? No, I am not sleepy 하면 되겠죠. 옛날에 우리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할 때 첫 번째 배웠던 비동사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고 어떤 시가 어떻다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멋있네요.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happy? Happy spelling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슬퍼 보여. You look sad. 그렇죠. You look 그리고 sad 하면 되겠죠. Look이 무슨 뜻이에요? 보다.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인다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보다란 뜻이든 보인다란 뜻이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슬퍼 보이니?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ook sad? 오, 내가 슬퍼 보이니? 내가 슬퍼 Do 보이니? I look sad? 그렇죠. 내가 슬퍼 보이나요? Yeah. 일단 이거부터 그렇죠. 내가 슬퍼 보이나요? Do I look sad? Do I look sad? Look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고 묻는 말 만들 때 그렇죠. 그러면 넌 슬퍼 보인다가 you look sad인데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don't look sad. 그렇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되겠죠.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그렇죠.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떤 시를 바꿔 끼우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을 계속 할 수 있는 패턴 영어의 패턴 영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피곤해 보인다가? You look tired. 그렇죠. You look tired. Tired 쓰는 법? T-I-R-E-D. 그렇죠. Tired 뜻은? 피곤한. 그렇죠. 어떤 시입니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피곤해 보이나요? No. 아니, 내가 피곤해 보이나요? 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피곤해 보이나요? Do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그랬더니 아니야, 넌 피곤해 보이지 않아. No, you don't look tired. 그래, 너 피곤해 보여. Yes. You look tired.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서 안 되겠어. Sorry, I am busy. Sorry 쓰는 법? S-O-R-R-Y. I'm busy. Busy의 뜻은? 바쁜. 바쁜이란 어떠시죠? 됐습니까? 내가 어떻다.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표현 중에 하나겠죠? 친구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미안 바빠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피곤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Sorry, I'm tired. 그렇죠. busy도 tired, busy하고 tired의 공통점 둘 다 tired 뜻은 피곤한 피곤한이고 busy의 뜻은 바쁜 바쁜 둘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그래서 비동사 뒤에 써서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지 않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난 멍청하지 않다. I
I am not foolish. 그렇죠. I am not foolish 쓰는 법. F O O L I S H. 그렇죠. I'm not foolish. 그 다음에 나는 배고프지 않다. I am not hungry. 그렇죠. I'm not hungry. 그래서 hungry하고 foolish의 공통점. foolish의 뜻은 멍청한. 멍청한. hungry 뜻은 배고픈. 둘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그래서 어때 보인다 표현 빼고는 계속해서 다 비동사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